켜졌나요? 켜졌겠지? 슬라이드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부에 건강이 숨어있는 보령 머드 화장품을 체험해볼 건데요. 너무 기대가 돼요. 첫 번째로는 클레이 팩이랑 필 오프 팩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. 디자인이 심플한 게 눈에 가장 먼저 띄어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안에 덜어 쓰기 편하게 이 스파츌러가 내장돼 있어요. 중간에 보호캡이 있거든요.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모래알이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. 이건 천연 미네랄이 20%나 함유돼 있어가지고 피부 진정이나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주 1, 2회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.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주 3회까지 사용하면 됩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1차 세안하고 나서 이 비누로 2차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머드 비누예요. 색깔이 회색이어서 그렇지 이게 다 머드거든요. 비누 베이스가 100% 식물성이라서 외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단 순해요. 이어서 필 오프팩을 소개해드릴게요. 얘는 이렇게 바른 다음에요. 말려서 떼어내는 방식이거든요. 피지 흡착이나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 주 1회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떼어내는 방식이거든요. 오,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떼어낼 때 큰 자극이 없는데요? 화장했을 때 피부가 들뜨거나 각질 올라왔을 때 이 팩을 하면 좋고요. 그 다음에 피지 분비량이 많은 남자들이나 지성 피부 타입에게 추천합니다. 이번엔 보령 머드 클렌징 폼인데요.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 효과적이에요. 당김없이 촉촉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향이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나요. 좀 이렇게 남성적이거나 도시적인 냄새가 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아기 냄새가 나요. 이것도 이렇게 보면 가벼운 클렌징이 아니에요. 깊고 점성이 묽어요. 물에 닿으면 딥 클렌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것만으로도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된다는 거. 보령 머드에는요, 천연 미네랄이 가득해서 노폐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클렌징으로 노폐물도 제거하고 피부 진정하고 보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지친 피부를 위해서 보습하는 시간입니다. 바로 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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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골드 마스크예요. 피부에 집중 관리하고 싶다 이럴 때 주 1, 2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. 성분이 아미노산, 콜라겐,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. 주름 개선, 미백, 이중 기능성이 들어있는 마스크거든요. 결혼식장, 상견례, 뭔가 특별한 날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소연씨, 네? 그거 직접 써볼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골드 마스크를 또 언제 해보겠어요? 오! 저 이런 마스크 처음 봐요. 샤라라라라라라. 이거는 수분감을 더 오래 머금을 수 있도록 금색 코일이 한번 감싸져 있습니다. 아, 진짜 이런 마스크 처음 봐.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거. 시트지가 좀 커요. 얼굴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고요. 에센스가 또 많아야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와. 와, 이거 이 아까운 거. 이 데일리 마스크랑 어떤지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. 됐다. 이 데일리 마스크는요, 그냥 매일매일 일상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가 많아요. 자, 먼저 보여줄게요. 정말 많아요. 우리가 일반 아는 이런 시트지거든요.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것보단 두껍긴 한데 그냥 데일리로 할 수 있는 거. 마지막 제품, 남성 올인원 스킨, 로션, 에센스가 한 번에 들어있는 거예요. 제 손에다 직접 한번 이렇게 짜볼게요. 와, 진짜 산뜻해요. 미백, 주름 개선, 이중 기능성이 들어있거든요. 남성분들은 보통 끈적이는 거 싫어해요. 남성분들이 은근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면서도 신경 써요.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. 오늘 이렇게 보령 머드 화장품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. 머드라고 해서 조금 선입견은 있었지만 이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여러분의 피부에도 좋은 성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 함께 참여하는 SNS 이벤트 푸짐한 선물을 30분에게 쏩니다. 문제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시트 마스크는
몇 개일까요?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본문 아래 게시글과 링크를 참고하세요. 당신의 상상력과 온라인 보령 머드 축제가 만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. 2020 제23회 보령 머드 축제.